엄청나게 긴 송곳니가 트레이드마크인 범치호, 스밀로돈, 파탈리스. 녀석들은 최근까지도 살아있던 동물인 만큼 비교적 온전한 화석이 많이 발굴되었는데요. 녀석들의 화석 발굴지 중 가장 유명한 라브레아 타르에서는 100여 년 동안 약 2천 개 이상의 검치호 두개골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녀석들의 생김새와 습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 캘리포니아 대학의 고생물학자들은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녀석들의 새로운 해부학적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중 검치였죠. 이는 동물의 유치가 빠지기 전 그 옆으로 영구치가 자랐으며 약 30개월가량 옆에 붙은 상태로 유지됐음을 뜻합니다. 학자들은 어린 스밀로돈에게 있어 검치를 부러지지 않게 다루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제안합니다. 격렬하게 저항하는 먹이를 제압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즉, 다른 동물들처럼 전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자라는 시기였다면 어린 검치호의 사냥은 사실상 어려웠을 겁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자들은 이들의 검치에 다양한 충격을 가하며 어느 부위에서 얼마나 저항이 발생하는지를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검치의 제일 끝부분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가 부러질 확률이 제일 높았죠. 모양만 봐도 아시겠지만 검치호의 송곳니는 매우 길었기 때문에 옆에서 가하는 충격에 약합니다. 사냥에 미숙한 어린 스밀로돈에게 있어 이러한 점은 큰 문제였을 겁니다. 하지만 검치가 이중으로 나 있었다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하나만으로는 옆으로의 충격, 측면 파손 등에 취약하지만 둘이면 그 충격을 버틸 지지대가 생겼다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자전거의 보조바퀴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검치를 능숙하게 다루게 됐을 때 혹은 강력한 앞발 근육이 완성됐을 때 유치는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겨우 1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인데도 아직 이렇게 밝혀낼 것이 많다니 이런 점이 바로 고생물학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